오늘은 뭘로 하지? 잠깐만, 일단은 체인 좀 하고 물 된 건가? 이거 물 어떻게 뜸? 고인물만 떠진다고요? 아이씨, 뭔 차인데 이게 고인? 어? 오, 야 뭐야? 야 이거 어떻게? 여기서 낚시해도 되잖아. 되는데? 저 홍수 난 거? 냅둬 그냥. 오, 오 이거야! 좋아 좋아. 스피드 붙여. 이쪽 좀 턱 안 좋아. 일로 가. 오! 몇 개야? 지려 딸이. 근데 이 근처에 이렇게 모래 있는 거는 뭐 물 있는 거야? 아이 삽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힐링은 우리의 속을 긁어요. 저 또 부캐 마냥 올라가는 거 좀 봐요. 야 근데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능률이 있을 텐데. 올라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문서 아꼈어래. 다이아 곡괭이도 아꼈어라고? 그럼 난 뭘로 나가? 손으로 파? 일단 내 목표가 뭐냐면 랩업을 하는 거예요. 일단 랩업을 해서 레벨 30대 인첸트를 하면은 장비에 뭘 바를 수가 있대. 그러면은 이 곡괭이질 속도나 이런 게 엄청 빨라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 지금 그거 하려고. 쌤들 저 레벨 30 여기서 찍고 나갈 테니까 이따가 나 그 인첸트 좀 알려주셈. 어떻게 하는 건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고요? 아 님들이 좀 알려주세요. 왜 또 광부 10레벨 직전. 어떤 멍청한 애가 이렇게 팠나 싶었더니 나구나. 이거 아까 내가 여기서 들어왔구나. 야 일단 내 집 가고. 그러면 돈 뭘로 보세요? 저도 광질밖에 안 해봤는데. 아, 여기 계신다, 이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단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이단님 아예 보러 가려고. 아니 우리 집 앞엔 무슨 일이에요? 아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친구들 데려온다 그랬잖아요. 얘네 이 친구들이에요. 같이 네. 모아 레이드 가실래요? 아 네, 세 분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저희 아시잖아요. 아 네네네. 거기까지 또 소문이 났구나. 아 네네. 소문이 났네. 아 저는 불러주시면 언제든 가죠. 근데 선생님들 그 제 집에 홍수 난 거 보셨죠? 네, 그거 무슨 일인가요? 네, 저도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저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저는 주위에 막으면 될 텐데. 어떻게요? 한번 살짝 가보자고. 그러면은 보수해드리자. 좀 드리자. 아, 네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농사는 권한 안 줘죠? 농사는 안 돼. 이거 그러면... 그냥 건차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뽑고 다시 해도 되나? 어차피 뭐 없어요. 그러면 저 말을 해볼게. 제가 말을 해볼게요. 네. 어차피 로아에서도 말을 하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니까. 안 돼. 아 오더. 아 오케이. 그냥 오더 해볼게. 아무 블럭을 손에 들어보세요. 네. 여기 저 서 있는 곳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에 돌을 놓으세요. 네. 어디? 요거요? 뭐 그렇게 네모나게 해도 돼요. 아 이걸 둘러요? 네, 둘러보세요. 오케이. 저 지금 누가 가르쳐준 게 처음이에요 지금 이런 거. 시청자들이 뭐? 오. 아, 네! 왜 안 되지? 그럼 이거 반블럭이 저건가 보다. 반블럭에 물을 혹시 안 주셨나요? 그게 뭔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거 한번 부셔보세요. 마마. 네. 오케이, 그리고 물 양동이 있으세요? 물 양동이, 저거 창고에 있어요. 잠깐만요. 저기 바닥을. 네. 그 물 양동이로 클릭해보실래요?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그리고 다시 막아보세요. 바닥 클릭한 거 맞죠? 네. 된 건가? 다시 보셔보실래요? 네. 오! 이제 다 보셔서 농사로 쓰시면 됩니다. 와, 감사합니다. 됐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그럼 이제 뭐 하세요? 저 지금 막 한 지 얼마 안 돼서 들어와서 계속 뭔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거든요?
근데 마크 자체를 아예 처음 해보시면 광질이 좀 무서울 수도 있어. 어? 재밌던데? 아니야 무서워. 지금 렉 때문에 몬스터가 잘 안 나와. 아 맞아요. 맞네 맞네. 근데 지금 렉 때 렉 걸리면 가장 답 없는 게 광질이야. 블럭이 계속 재생성돼. 맞아 맞아 열받긴 하더라. 어? 안 먹어져. 괜찮던데? 블럭이 계속 생성되긴 하는데 그것도 네. 재밌더라고. 내 처음에서 그런가? 이다님 인제나 레트야. 우리랑 레이드에도 24시간 웃어주실 것 같아. 아 근데 이다님 혹시 템춘코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데요? 되게 막 사람들이 템춘코랑 같이 레이드 가냐고 하니까 내가 아직 모르겠다. 막 그러니까 빨리 좀 가라고 막 재밌을 거라고 막. 매주 가는 숙제가 매일매일 새롭고 즐겁다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 너무 당연히 얘기하지 마. 아이씨. 아 근데 저도 막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가면 같이 할 거예요. 그냥 같이. 이다님은 네? 너무 잘하시지. 아니 아니에요. 저 어제도 막 계속 죽는다고 욕 먹었어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 네. 템툰코에서 조금 회의를 나눈 뒤에 아, 바깥은 하겠습니다. 네네. 이미 풀이어가지고 죽는 역할은 이미 풀이어. 아 그럼 무슨 역할이 남았나요 그러면? 잘해주는 역할 남았어요. 아 좀 빡센 역할 남았네요. 심심하실 때 깃발 네. 주세요. 아 네네네네. 모르는 거 있을 때 모르셔도 되는데 심심이 가는 심심이가. 아 네네네네네. 그러면 뭐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아 이단님 이건 언제 보내 주실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좀 어제 말씀드렸죠. 약간 디지털 약간 그 뭐죠? 사람 공포증이 좀 있어요. 치료. 약간 이거 치료 끝날 때까지는 좀 벽 좀 세워놓을 거거든요. 이미 치료 됐어. 죄송한데 여기 오시기 전에 네 분이서 뭐 하고 계셨나요? 이렇게 다른 집 돌아다니면서 아 그냥 이러고 네. 다니시는 거예요? 아 이게 네. 제가 얘네한테 여기 서버 있는 사람들 좀 소개시켜 주고 있었어요. 아~ 누구누구 여기 산다. 템템이도 약간 인사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안 계셔가지고 아쉬워서 돌아가는데 만난 거야. 아 저는 지금 아 집에 누구 왔다고 해서 급하게 달려왔어요 지금. 이제부터 템춘코다로 이제 이름이 아 너무 빠른데? 템춘코다로 이제 그룹 명을 지어보나요? 잠깐만 여기 왜 마마님은 성긋고 계세요? 저는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부담스럽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나 지금 딱 느꼈어. 지금 이다님 이제 슬슬 가세요라 시작하고 싶은데. 전혀 아니에요. 아니 저 오해 생겨요. 아니 저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아니 뭐 의자라도 놔드릴까요 선생님들? 아니 근데 우리가 아침에 왔는데 벌써 밤 되긴 했다. 하루 종일 놀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음 날 네. 아침에 올까? 아니. 이제 또 네. 주무셔야지. 아, 네네. 그렇죠. 이제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네, 자. 네, 그럼. 네, 가세요. 네, 가세요. 네, 가세요.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예, 좀 가세요. 가세요. 네. 좀 가세요. 벽을 한 칸 더 높게 치자. 일단은 그게 맞다. 왜 안 가? 나 진짜 또 왜? 저기 혹시 선행님? 제가 언제 잡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 리설이 혹시 어디 있나요? 아, 따라오세요. 아, 네. 아, 고맙습니다. 그 로 하시는 분 이다님인가? 아, 네, 네,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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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쪽에 네네. 여기 그 N 버튼 눌러서 경유지 찍어 놓으세요. 길 갈 때마다 다 등록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려워서. 네, 아,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경유지 리썰 자 이거 무게 몇이랬지?
아, 그것도 물어볼 걸. 안녕하세요. 이단님 여기 출구 어딘 줄 알아요? 아니요, 저 방금 들어왔는데요. 이쪽에 없었어요? 아, 네, 저쪽에 없던데요. 어, 그럼 이쪽은 가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쌤, 저거 졸라 세 보이는 애 있는데 저거? 아, 그러네. 지나가면 돼요, 그냥 용기를 내고. 어, 그럼 먼저 한번 가보실래요? 네, 용기를 내고. 아! 아, 죄송해요. 잠깐만. 나 오, 씨. 어, 정말. 네, 알았어요. 아니, 똑같이 갔는데? 여기 길 있다. 어, 네, 네, 네. 어, 여긴가 설마? 어, 아, 어. 아, 이게 어제랑 길이 다르나 보네. 어제는 아, 이 위에 있었는데. 아니네. 어, 이 위인가 봐요. 여기 맞아요? 몰라요? 어. 흠. 실수 실수. 아, 어제 갈게요. 잠깐만요. 아, 네. 어, 있다. 여기 있네요. 오, 여기다. 오, 굿. 탈출. 대박. 여기 사막 있어요. 조심하세요. 나이스. 여기 나오면 혼자인가? 되게 반가운 분이었는데, 아니 방금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인사할 시간도 없이 수만 막 괴물 졸라 많아가지고. 선생님은 저기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시는 분인가? 아, 확실히 막 하시는 분들이 인싸가 많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혹시 선생님 혹시 그 초면에 죄송한데 남는 네. 도감 좀 있으실까요? 도감이요? 무슨 도감이요? 혹시 그냥 뭐 아무거나 제가 시작한 지 이제 24시간이 안 돼서. 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왜? 네. 예. 들어가세요. 아, 예. 아, 예. 들어가세요. 네. 우리 수쪽이 아이고님은 꼭 기억하고 다음에 우연이라도 뵙게 되면 뭐라도 선물 드리면서 인사하기예요. 아이고님,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무조건 기억함. 이거 지금 이거 4개 지옥에서 나오지. 이제 진짜 지옥 가볼까? 지옥은 어떻게 가? 나 지옥도 대충 봤는데 무슨 뭐 무슨 블럭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면 문이 생기던데. 용암에 물을 부으면 만들어지는 돌이 필요하다. 걸려들었어. 박수라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오. 하지마! 하지마! 좋은데! 어, 기다려, 일단. 어. 됐다. 두 개가 어디야, 적다니. 저 지금 지옥 만들려고 땅 속에 한 시간째 있어요, 누나. 누나, 저 지옥문 만들 거라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집 구경시켜드림. 저 지금 마크 개고수입니다. 이거 어딘데? 어? 야! 옵시디언 저기서 만들면 되잖아, 이제. 저거 다 가만히 있는 거지. 홈런! 오. 어, 야, 이러면 곤란하잖아, 지금. 이거 어떻게 캐? 오, 오. 먹었어. 물. 이 봐, 이 얼마나 현명, 어. 아, 이제 그걸 또 버려! 이거 어디를 캐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물을 흐, 요거요? 시프트 누르고. 아, 이렇게 캠이 되는구나. 이거 옵시디언도 사는 사람이 있나? 무한 용암도 된다고? 무한 용암을 모르는 뉴비가 있을 수도 있잖아. 소림 누나 마인크래프트 잘함? 누나한테 팔까?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3개 이렇게야? 그래서 9개야? 이렇게? 가로 4칸이야? 몇 분 남았냐 미션?
40초?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음! 오, 오, 오. 아, 위에 한 칸 더야? 아, 아쉽구만. 어디, 여기에? 오! 오! 가자잇! 짜식아, 짜식, 짜식, 컷. 검든 돼지는 건들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나 건드려버렸는데? 그럼 어떡해? 아, 성공이 아니야. 그래서 안 건들면 돼. 이제, 야, 자, 네더라이트인가 뭔가 찾자, 이제. 서짱이 형, 죄송합니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어, 여기, 여기다. 여기 한 파보자. 아, 석영은 나중에 캐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지금 레버업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100% 지하가다가 한번 낙사해서 뒤질 것 같거든요? 경험치 필요 없음 지금. 용암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 이거야? 와, 지옥 탐방은 쉽지가 않구만. 아, 그냥 위에서 이동을 해버리자고? 어, 가능하려나? 저 100% 지하가다가 한번 낙사해서 뒤질 것 같거든요? 슈 5만 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타요가 뭐 하루에 12시간씩 낚시를 했댔잖아. 믿기지가 않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2시간째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할만한 것도 같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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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오! 오! 씨! 브레이크다! 좋아요. 자, 이제 석영으로 30레벨 찍고 귀환 타고 나가볼까요? 자, 여기서 네더죽에 하나를 일단 불을 지펴주고요. 됐다. 자, 그리고 도감에 네더라이트 앞에. 와우! 고격이 끼어올랐죠? 슬슬 고인물 냄새 난다 그거야. 오케이? 네더죽에를 2개 주시니까 돌리님! 제가 네더라이트 맞나?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캐가지고 네더 2개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도감이 마석 빼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낚시로 넘어가려고. 낚시 때, 생낚시 때 쓰지 말고 뭐 인챈트를 하라네요, 사람들이? 미끼 삼책 있으세요, 혹시? 아,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그거? 일로 오시겠어요? 네. 그럼 여기다가 네. 우클릭을 하시고 네. 그 낚싯대를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올라가나 저것도? 네 올라갔어요. 지금 바다의 행운 2, 내구성 2, 내구성 1. 아, 그러면은 일단은 네. 자, 이 책을 이용해가지고 리롤을 치는 겁니다. 책이랑 청금석을 집어넣고 맨 네. 위에 있는 거 눌러보세요. 네, 눌렀습니다. 1레벨짜리. 네. 그러면 이제 29레벨이 됐죠? 그렇네. 네. 그렇죠. 레벨 1을 소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책 빼고 낚싯대를 올려보세요. 내구성 미끼 1! 맨 밑에는 바다의 행운. 이렇게 되면은, 자, 네. 저희가 롤을 쳤는데 안 나왔죠, 또 미끼가? 네. 그죠? 그러면 또다시 책, 그 새 책을 놓고 메뉴에 있는 1레벨 눌러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다시 리롤을 돌리는 겁니다, 계속. 자, 그리고, 놓고. 네, 실이 많이 없는데, 나 지금. 뭐, 실이 필요하세요? 예, 저 실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거 어디서 구해요? 거미 잡거나 막 그러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구할 수 있으면 실 구하는 대로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이게 그냥 즐기기 좀 죄송하니까. 아이, 뭘 또 그런 걸.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지금.